열한 시. 그러면 파이널스. 언제야? 언제? 어제 설치를 했는데 비하고 바람이 너무 쳐가지고 결국에 우리 체병이 순직한 것도 자연재해였는데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천막도 재단만 멀쩡했지 이 기둥이 다 무너져가지고 오늘 다시 세우고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1년이 지금 다 돼가도록 네. 진상 기둥도 잘 안 되고 네. 은폐 의혹은 더 커져가고 있고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의 방해는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태껏 군에서 수사 외압을 했는데 이제는 경북 경찰청마저도 수사 외압에 탑세를 해가지고 또 공수처에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의 변호인이 무려 두 명이나 변호인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수처를 어떻게 믿고서 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이 공수처가 계속 수사하는 것이 맞는지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하지 말고 특검이 좀 수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네.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시민들이 체병을 추모할 수 있도록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내일인데 또 체병의 기일이니 잘 운영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체병을 위해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해병 묘소, 대전현충원 묘소에 직접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동안 고생도 많으십니다. 저희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가. 지금 그 유족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데 1년 동안 계속 고통에 방치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들이 정말로 추모할 수 있고 좀 마음의 안식을 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벌써 1년입니다. 근데 그 1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참 너무 힘듭니다. 이게 1년이 아니라 2년이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더 이상 최수근 해병과 유족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해치지 못됩니다. 우리 국회에서 특검을 하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끝을 내야죠. 예. 진상규명도 하고 억울함도 밝히고 네.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빨리 돌려놔야 돼요. 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네.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함께 싸워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챙겨. 마이크 챙기라고 마이크.
여기 잠깐 붙여주세요. 감사합니다.